어머, 너희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? 난 말도 마.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. 사기도 당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그 세월도 어떻게 지냈나 몰라. 난 새로 가게 인수했었어. 지난 5년간 다 말아먹었지. 아휴, 내 얼굴 주름살. 아마 그동안 생긴 걸 거야. 근데 넌왜 조용하니? 나? 뭐 전혀 할 말이 없어서 말이야. 야, 뭔 소리야. 우리 30년 만에 만났다고.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어? 난뭐 도전한 게 없어. 그런 걸 싫어해서 다 피했지. 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지만 결혼을 안 해본 나로선 결정이 쉽지 않았어. 그래서 미정인 상태로 그냥 주었더니 기다리다가 떠나가 버리더라. 그냥 부모님이 하시던 서점 이어받아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날들을 30년 보냈어. 너희는 내 말이 와닿지 않겠지만 난 너희들의 실패도 부럽다. 야, 넌 그래도 빚은 없을 거 아니야? 진짜 이거 다 갚고 1억 남았다. 어이쿠. 난 빚진다는 게 뭔지, 그 기쁨이, 갚는 기쁨이 뭔지, 결혼이 뭔지, 일을 시작한다는 게 뭔지 몰라. 난 그냥 시간들이 늘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.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빙빙 도는 일상. 벗어나는 법도 모르겠고, 벗어난 이유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 하겠어. 야,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빚지고 그걸 알고 경험해서 뭐 하게? 그게 뭐 좋은 거라고.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? 사기당하고 또 당하는 거? 아니,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. 난 다시 우리가 뛰놀던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돌아간다면 무릎이 깨질까 봐 의자에만 앉아있진 않을 거야. 계주선수도 하고 반장도 하고 싶어. 얘좀 봐. 우리가 다 마치 다산 것처럼 얘기하네. 이제 43살이라고. 100세 시대 애송이란 말이야. 넌 서점부터 그만둬. 고생을 하도 안 해서 얼굴이 아주 혼자만 동안이구만. 이 골드미스야. 우리를 누가 동갑으로 보겠냐고. 넌 30대 초반으로 보여. 43살 미자는 친구들과 만나고 나서 가슴이 뛴다. 6학년 때 친구들과 만나기. 사실 이 일도 미자의 인생엔 획을 긋는 일이었다. 그래, 이제 뭔가 일어나는 삶을 살자. 서점에 자주 오는 모자맨에게 커피를 건네는 것부터. 늘책 보는 척만 했지. 모자맨은 총각일까? 미자에게 의욕이라는 것이 생기는 밤이다.